사랑하기 전에는 그대 사랑하기 전에는 사랑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자 3프로 상담소 이제 2부에 막을 올릴 텐데요. 방영규님하고 우리 사진도 찍고 중간에 쉬는 시간에 네. 세 명의 아재들이 재롱도 떨고 잘 보내드렸습니다. 네. 네? 이제 소원이 좋았죠, 윤 교수님? 아 그럼요. 박완규님, 박기영님, 이제 소영님도 불러주신다니까 요 세 분 탁 부활해서 우리 3프로 시청자분들과 함께 네. 가자 말했어요. 어떠셨어요? 제가 앞에서 질서 유지하고 질서 유지, 기도, 질서 유지, 선도. 이제 오랜만에 듣는 얘기다. 기도, 질서 유지. 자, 그러면 2부의 첫 번째 사연, 오늘의 세 번째 사연은 제가 하던 대로 해서 제가 읽어드리죠. 동탄에 사는 평범한 50대 초반 직딩입니다. 우연찮게 올해 봄부터 같은 회사 같은 팀의 30대 젊은 친구들이 IPO로 용돈벌이를 하는 걸 보면서 나도 용돈벌이나 해볼까 하고 처음 MTS를 통해 주식 계좌를 열었다가 또 우연찮게 유튜브로 신과 함께 영상을 보면서 신봉사가 눈을 뜨듯 경제의 눈이 막 띄어지며 늦가기 열혈 개미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세 분 프로님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열혈 입시 선생님처럼 열정적으로 경제 공부를 시켜주시는 애널리스트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우 저는 너무 좋은 글을 주셨네요. 왜냐하면 이제 3프로도 뭐 한 150만 넘어가는 구독자를 갖게 되니까 개중에는 왜 저렇게 하시지 하는 정도로 이렇게 좀 시니컬한 반응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출연해 주시는 분들께 제가 굉장히 송구스러울 때가 있는데 사실은 아유 이렇게 참 뭐 대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주시는 거에 비하면 참 미미한 대가를 받고도 이렇게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출연해서 지혜를 나눠주신 분들께 항상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챙겨서 인사를 해 주시니까 제 마음이 참 훈훈해집니다. 왜 이렇게 무지하게 살았는지 후회가 되는 게 이전에는 뉴스를 봐도 자극적인 사회 이슈나 스포츠 뉴스를 보다가 경제 관련 뉴스가 나오면 돌려버릴 정도로 복잡한 경제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고 바로 2, 3년 전만 해도 집 대출 때문에 애를 먹으면서도 기본적인 금리나 경제 흐름에 대해 이해도 못하고 막연히 주담보 대출 금리가 높은 걸 정부 탓만 한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금리나 경제 정세에 관심이 있었다면 좀 더 좋은 조건의 대출도 받고 자금의 경제적인 상황도 나아졌을 것 같은 아쉬움이 큽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졌네요. 아무튼 지금은 현명한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보단 어떻게 내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신과 함께를 늘 시청하면서 또한 거기서 소개된 경제 서적들을 정독하면서 그리고 얼마 되진 않지만 아주 작은 여유 자금으로 실제 주식 투자를 실행함으로써 김프로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경제 체력을 아주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경제나 금융 기초 지식이 너무 약한 상태, 저는 기계를 석사까지 전공하고 한때는 엔지니어가 최고의 잡이라 믿었던 공돌입니다. 유유 이렇게 쓰셨는데 아유 대단하신 분이네요. 아무리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스터디를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주식 투자는 내 자산의 숫자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어서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운용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증권사 계좌 3개를 갖고 있고 이 중 한 개 계좌는 아이들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의 세뱃돈 모은 돈으로 약 500만 원을 시드머니로 7개의 종목 타이거, KLX 2차전지, K뉴딜, 타이거 200, 타이거 여행레저, 코덱스 자동차, LG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현대로템, ETF 네 종목, 개별 종목 세 종목. 이게 합쳐서 그렇다는 얘기네요. 제가 쭉 불러드렸고요. 각 10에서 20% 사이의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계좌의 목적은 애들이 대학 갈 때쯤 하고 싶은 것, 예를 들면 해외여행, 어학연수 등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이며 따라서 최소 4년 이상은 갖고 갈 장기 투자 계좌입니다. 그래서 ETF와 개별 종목을 6대 4 비율로 아이들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꾸준히 투자할 생각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숫자나 비율이 적정한 건지, 그리고 아직 애들이 어려서 애들 돈이지만 제가 선택한 종목으로 세팅했는데 경제에 관심도 좀 갖게 할 겸 애들 의견도 반영해서 그들이 원하는 영역, 예를 들면 엔터주도 도전해 보는 건 어떨지요? 이렇게 질문 주셨고요. 두 번째는 나머지 두 계좌는 제 건데요. 하나는 ISA 계좌랑 연동되어 네 개의 종목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앤 2차전지 합성, 그리고 LG전자, 강원랜드, 두산, 푸요셀을 각각 4분의 1씩 보유하고 있고, 마지막 주식 계좌에는 세 개 종목 LG전자, 타이거 헬스케어, GS건설을 각각 5대 2대 3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투자 1 원칙이 여윳돈에서 운영이라 두 계좌 모두 금액이 크지는 않고 제가 저를 위해 운영하는 종목은 6개 종목이며, 애들 계좌와 달리 애프터 코로나에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경기 민감주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매력적이지만 주당 금액이 커서 부담스러운 바이오와 2차전지는 ETF로 담았습니다. 앞으로 한두 개 종목 정도 더 포트폴리오를 넓힐 생각이며 적당한 기업들을 매일 3%를 보면서 물색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강원랜드와 LG전자 및 GS건설은 1년 내 적정 시점에 매도할 의향이고, 나머지 ETF와 두산, 퓨어셀은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 주식도 공부를 좀 해서 적당한 기업이나 ETF가 보이면 제 투자 금액의 한 20% 정도 투자할 생각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금액이 여윳돈이다 보니 그 출처가 매월 제 용돈의 50%, 추석 설 상여금 중 일부, 연말 인센에서 일부 정도로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질문과 유사한데 현재 제가 보유 중인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냉정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72년생 베이비부머 2세대로 국민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항상 과밀로 치열한 경쟁을 했고, 학력고사에 거의 끝물로 지방대 공대를 나름 열심히 다녔지만 대학 졸업 시기에 IMF 직격탄을 맞아서 2%하고 동갑이네요. 72년생이니까. 대학원에서 잠시 피난 아닌 피난을 갖고 경북에 있는 자동차 1차 벤더에서 자동차 부품 설계를 하면서 첫 직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완성차 업체와 부품 업체의 갑을 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4년 만에 경력으로 그 당시 구미에 있는 전자 관련 대기업에 재입사해서 현재까지는 잘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회사에서 장기 근속으로 보내주는 2주간 안식 휴가도 가게 되는데, 목표가 3%에서 소개받아서 구매한 책 총 8권에서 현재 2권은 거의 완독에 다 됐는데 함께 북캉스를 하는 겁니다. 모쪼록 다가온 올 추석에는 코로나가 좀 잡혀서 정겨운 이들과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다 이렇게 쓰셨고 아이들 계좌까지 다 쓰셨는데, 아이고 이거는 우리 김 센터장님의 영역인 것 같아요. 참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이들에게 저는 주식 투자를 일찍, 아이들의 네. 의사결정이 아니더라도 네. 시작한 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고요. 정말 이렇게 봐도 금융시장에 늘 맞는 진리라는 게 제 생각에는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진리처럼 보이더라도 지금 상황에만 맞는 거고, 조금 이제 시장이 바뀌고 하게 되면 적용 안 되는 게 많은데, 그래도 저는 뭐 시간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게 시간의 힘이고 일종의 복리효과 이런 건데요. 아이들에게 주식을 사주시고 긴 시간 투자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셨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하신다라는 게 참 좋네요.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한다라는 게 저희가 그 여러 가지로 그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투자 교과서에서 말하는 네. 아주 아이디어란 행동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못하는 이유는 저는 주식 투자에 너무 많은 포지션이 들어가 있게 되면은 예. 합리적으로 몸이 좀 무거워진다고 생각해요. 아, 몸이. 예를 들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냉장고나 노트북을 살 때는 별의별 가격 검색 다 하잖아요. 내가 통제 가능한 어떤 것에선 굉장히 의사결정을 디테일하게 하는데, 내 운명이 걸렸다고 말하면 뭐 좀 과장이겠지만 큰 돈 들여서 투자하는 거는 오히려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본인이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전문가에게 맡겨버리고. 근데 그 전문가라고 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네. 확실성의 세계가 전혀 아닙니다. 그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조언을 해주더라도 판단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뭐 여러 개 분산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건데 다만 뭐 아주 디테일한 이건 뭐 사족입니다만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미국 주식을 ETF로 하나 좀 사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좀 아주 황당하기까지 한데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보다 주주들에게 더 많이 돌려줘요. 빚까지 내면서 주주 환원을 소위 하는데. 그러니까 애플 같은 데가 대표적이죠. 예, 그렇게 보면 야 이게 뭐 자본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야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뭐 우리가 실용적으로 생각하면 미국은 그냥 주주 노릇할 만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미국의 ETF를 좀 하나 정도 장기 투자가 입증이 되는 뭐 중국의 네. 장기 투자가 입증이 되나요?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는 장기 투자의 성과가 입증 안 되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은 입증이 되는 나라니까 미국의 적당한 네. ETF 같은 걸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이 ETF를 여러 개 하시는데 저는 최근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액티브 ETF가 과연 ETF의 본령에 맞나라고 조금 저는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액티브 ETF는 거기 들어가는 한두 개 대표 종목이 삐끗해버리면 그냥 그 개별 종목에 투자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바이오에 투자해야 되는데 개별 종목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다 그러면 뭐 바이오 ETF를 산다 이런 건 될 수가 있는데 저는 ETF를 만든 존 보글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철학 또 제가 공감하는 거는 시장은 지금은 2차 전지고 지금은 뭐뭐뭐가 좋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인기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 시장의 대표 지수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나쁜 것들이 배제가 되고 그 당시에 인기 있는 것들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ETF 투자는 그냥 뭐 미국의 S&P 500을 추종하는 거나 미국의 나스닥을 추종하는 네. 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ETF가 지금 인기 있는 ETF들로만 좀 편중이 되어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거야말로 뭐 그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지 정답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뭐 저의 의견을 말해드렸을 따름이고 뭐 ISA로 투자하시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은 아마 전 이분께서는 조금 일찍 이렇게 장기 투자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저보다 몇 살 어린 동년배신데 근데 이미 아이들에게 이런 가능성이나 기회들을 그렇죠. 주고 계신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훌륭한 그 부모고 또 투자에 대한 애티튜드나 이런 것들도 저는 배울 점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감히 디테일하게 조언 드릴 만한 건 많지는 않습니다. 종목에 대한 뭐 조언도 원하셨던 것 같은데 대체로 보면 우량주 혹은 그 관심 가지신 분야에 대한 ETF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뭐 빼라 뭐 좀 더해라 이런 그 조언보다는 저도 동일한 조언인데 글로벌 시장에 어떻게 보면 큰 트렌드를 맞춰서 갈 수 있는 미국의 업종이라든지 뭐 미국의 굉장히 성장 산업에 대한 ETF라든지 어쩌면 S&P를 추종하는 ETF. 존 보글이라는 분이 이제 ETF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분의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네. 그 책이 있죠. 네. 아마 번역한 제목이 그렇게 돼 있고 원어 제목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시장의 어떤 선진 시장에 대한 추종을 하는 그런 종목들도 장기적으로는 좀 갖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조언을 주셨어요. 근데 이분 사연 들으면서 굉장히 건강한 아빠다 이런 생각이 네, 들죠. 자기 인생도 본인의 인생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척하시는 분 같고 그죠. 네, 성실하시고 뭐 좋은 가장이고 뭐 좋은 남편이고 좋은 네 아빠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이걸 들으면서 느끼는 게 또 3프로 하면서 느끼는 게 당연히 이제 그 뭐 경제적 자유, 뭐 미래 준비, 노후 네. 대책으로 투자를 하는 거지만. 전 정신과 의사다 보니 요즘 이제 세컨 프로젝트라 그래서 예. 이게 일종의 그 취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이런 주식 투자 같이 이렇게 이분은 진짜 좋아서
약간 맞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쓰고 그런 걸 보면은 그래서 막 공부도 한다 그러고 그 이 브로드캐스팅에서 나오는 책도 여덟 권 사가지고 와서 휴가 때 다 하신다고 하는 거 북한스를 보면 하시겠다는. 네, 그게 뭐 돈 벌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다 동기부여가 생기는 건 아니어서 이렇게 맞는 경우에는 뭐 이런 걸 하나 잘 가져가시는 것도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즐거움도 될 수 있고 지식도 느는데 대부분 취미가 돈 쓰는데 돈 벌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취미로서의 이런 투자도 좀 제 표현이 그렇지만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윳돈으로 해야지. 그렇죠. 이게 뭐 너무 무리하게 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투자라는 게.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취미로서 그건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들면 이제 취미로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골프를 봐도 이렇게 힐링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마추어 골퍼셔도 너무 잘 치고 무조건 이기고 약간 거기 뭐 걸린 거에 이겨야 된다고 하시면 그 스트레스로 저한테 오시는 분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액티비티라도 힐링이 안 될 수도 있어서 맞아요. 그건 자기 취사 선택인데 오늘 이 사연 주신 분은 그런 좀 취미로서의 이런 투자 활동도 되시지 않을까. 저는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구미에 있는 전자 관련 대기업이니까 저는 대충 어딘지 알 것 같은데 대근 또 동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퇴근 주말, 하실 일은 없을 것 같고 어쩌면 주말 부부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참 열심히 사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언젠가 시간이 되면 우리 저 윤 교수님하고 김학균 센터장님하고 이 50이시죠 지금 그죠? 네, 딱 우리 나이로 50이신데 동탄 어딘가에서 만나서 맥주 한 잔. 아, 맨날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시네. 맥주 한 잔 하면서 광명에서 KTX 타고 일요일이나 월요일 아침에 그러니까 아니면 수서 걱정해서 해서 한번 저녁을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감이 가는 저희 후배. 님이셨네요. 네, 그죠? 좋으신 분 같습니다. 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2부의 두 번째 사연은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 왜냐면 자, 그러면 윤대영 교수님께서 마지막 사연을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3프로 출연자 및 제작지 여러분, 저는 30대 후반의 싱글 여성입니다. 갑자기 생긴 목돈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의논하고 싶어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대학 졸업하고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기업에 입사해 14년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김 프로님께서 재테크 이전에 본업에 먼저 충실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저도 그 말에 공감하는 게 월급을 꽤 괜찮게 주는 회사 입사해 10년 넘게 정신없이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재테크를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통장에 8억 정도가 모였다고요? 우와, 진짜 훌륭하시다. 대단하시네요. 진짜 좀 소비를 거의 안 하셨나봐요. 네. 재테크는 예적금밖에 몰랐지만 일하는 게 재밌고 보람도 있고 바쁘게 지내다 보니 돈을 쓸 시간이 별로 없기도 하고 또 부모님과 같이 살다 보니 주거비도 아끼게 되어 저도 모르게 꽤 돈이 모여 있더라고요. 부러워서 지금 말을 더듬고 있는데 난 뭐했나? 많이 부러운가 봐요. 네, 저도 꽤 괜찮은 기업을 무지 오래 다니고 있는데 그러나 제 작년쯤 주변에서 빚내어 집을 샀던 사람들의 집값이 오르면서 자산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현타가 왔습니다. 네. 남들은 낮은 금리를 이용해 자산을 늘리는데 나는 왜 그런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고 책도 보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다 드디어 3프로TV도 알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월급의 일부를 조금씩 삼성전자, 카카오, 2차전지 ETF, 마이크로소프트 등 우량주에 저축한단 마음으로 매일 꾸준히 투자금을 늘려온 결과 2년이 지난 지금 약 4억 정도가 주식에 투자되어 있고 6천만 원 정도는 수익금입니다. 4억인데 그러니까 원금 3억 4천에 아이고야, 6천만 원 수익이 나신 거네요.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거죠. 네. 원래 조심스러운 성격이기도 하고
자산을 모두 주식에 투자하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예적금, 현금 등 은행에 있는 자산 절반, 주식 절반 정도로 자산을 배분하는 거를 목표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주식도 한국반, 미국반 이렇게 맞춰서 노력하고 계시고 매달 정해진 금액만큼 매수하려고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지금 좀 코로나 장이 하락했을 때 더 과감하게 투자하는 게 후회가 된다는 말씀 주셨고요. 그렇게 조금씩 투자 비중을 늘려오던 중 우리 아버지께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이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 지난 몇 개월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고 재테크 신경 쓸 겨를도 당연히 없었고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조금씩 마음이 추스러지면서 아버지 재산을 정리하게 되었고 열심히 사셨던 아버지 덕분에 저에겐 2억 5천만 원의 상속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속받은 돈 포함 예적금 등 현금이 7억 5천만 원, 주식에 투자된 돈이 약 4억이 되어 저의 총 자산도 11억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목돈이 생기면서 저의 고민도 시작되었는데요. 이 돈을 한꺼번에 주식에 투자해도 될지 아니면 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 주가가 빠질 때를 기다리며 2억 5천 현금은 지금처럼 일정 금액 매월 투자할지 고민이 됩니다.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만 미래를 위해 주식 투자금과 현금을 합쳐 서울에 내 집을 한 채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싶다가도 지금 집값이 고점은 아닌지 그리고 아직 결혼을 할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집을 사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되네요. 갑자기 생긴 목돈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윤대영 교수님 아버지가 편찮으신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평범하게 열심히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런지 많이 추스렀다고 생각하는데도 문득문득 인생이 허무하기도 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회의적인 생각도 드네요. 사실 그동안 스스로 꽤 낙천적인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족을 잃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겨내면 좋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 누구보다 힘드신 엄마를 어떻게 위로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사연 네. 주셨습니다. 글쎄요. 이게 그 재정적으로는 정말 이제 문제가 별로 없을 만한 그죠? 예, 예. 현재 30대 후반이신데 또 직장을 다니고 알만한 기업이라고 하니까 비교적 연봉이나 대우도 나쁘지 않은 직장인 것 같고요. 그죠? 네. 14년 정도 회사 생활 하셨는데 굉장히 알뜰살뜰 모으신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하시네요. 네. 거기다가 이제 상속도 이제 받게 되셔서 자산 규모가 한 11억 이상 되신 건데 또 캐시플로우가 그만큼 있을 테니까요. 네, 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 센터장님. 주식 투자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네. 근데 이분이 기본에 루틴이 이렇게 나누어서 투자하시는 루틴이 잘 되어 있으셔 가지고요. 네. 근데 뭐 지금 글쎄요. 자산을 뭐 어쨌든 뭐 이자를 통해서는 자산이 증식되지 않는 뭐 세상이니까요. 뭔가 위험 자산을 좀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목돈을 한꺼번에 투자한다. 저라면은 이 돈을 또 분할해서요. 뭐 지금 시장이 뭐 어떻게 될지 뭐 시장 전망은 답이 없는 것이고 다만 나누어서 투자하게 되면 리스크는 적으니까요. 그러면 네. 뭐 목돈을 좀 나누어서 뭐 3년이나 5년 정도 내가 기존에 투자하는 것에 애드를 해서 뭐 나누어서 투자라는 게 좋을 것 같고 본질적으로 뭐 주가가 지금 뭐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판단을 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작년도 여름만 하더라도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뭐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지만은 본질적으로 전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내 생각이 없으면은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무작위예요. 그럼 뭐 우리가 실수를 하건 성공을 하건 배우질 못하고 무작위로 벌어지는 일이니까 내가 어떤 견해를 갖는 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것이 뭐 이제 예언을 하듯이 정해진 우리가 그 세상을 미리 보는 이런 그 성관을 가진 사람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뭐 시장 전망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부질없는 속성이 있는 것 같고 이분이 잘해오신 루틴에 맞추어서 조금 여유 돈을
매달 불입하는 거에 조금 늘려서 투자를 하시면은 그러니까 어떨까? 이 저수지라고 생각하고 이 돈을 이렇게 안전하게 보관하고 계시면 한꺼번에 훅 넣지 마시고 지금처럼 지금도 사실 월급의 일부를 네. 삼성전자, 카카오, 2차전지, ETF,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우량주에 저축하는 네. 마음으로 조금씩 불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본인이 본인한테 월급 주듯이 네. 월급을 받으셔가지고 주식을 분할 매수 이렇게 하는 네. 걸로. 그리고 저는 뭐 그럼 그 목돈이 생기셔야 나머지는 결국 뭐 은행 예금이나 네. 이제 안 들어갔는데 들어온 건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예금을 통해서 자산을 증식하는 거는 뭐 어려운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예금이 가진 중요성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내 행동의 유동성을 굉장히 높여줄 수 있어요. 네. 싼 가격에 주식을 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는 이분은 좋은 루틴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불입 금액을 좀 높이는 정도의 네. 정식 투자로 하시게 되면 뭐 그렇게 계속하시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교수님께도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네, 편찮으셔 뭐 환 자로 이렇게 오시 계신 게 아니고 병상에 계시던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네, 그럼 더 네, 충격이 그러면 더 허무하고 큽니다. 뭐 네. 물론 많이 아프시다 돌아가셔도 그렇긴 하지만요. 그래서 네. 저희들 용어로 이제 그거를 사별 반응이다. 사별 반응. 네. 그래서 그때는 우울증 진단을 안 내립니다. 6개월에서 1년 안 후에 당연히 우울하니까요. 그래서 낙천적인 성격 가지신 건 너무 좋은데 그거는 내 원래 성격과 상관없이 지금 우울하고 허무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는 정상이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그렇죠.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너무 빨리 회복하려는 생각이 오히려 더 회복을 늦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별 반응에 있어서 나나 지금 어머님을 위로하는 데서 중요한 첫 번째는요. 충분히 슬퍼할 때는 슬퍼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적당히 슬픈 척 넘어가면요 계속 좀 슬픔이 네. 뒤에까지 슬픔이 이자를 네, 슬픔 네. 이자를 붙이는군요. 네네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이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그렇고 빨리 털어내라 뭐 여행 가서 뭐 해라 하늘에 계신 뭐 남편 내지는 아버님도 그걸 바라실 거라 당연히 그걸 바라겠지만 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끼리 아니면 정말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랑 충분히 좀 슬퍼하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예. 이게 우리가 이별이라는 걸 하기 싫지만 분명히 경험하는 게 이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별 유전자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꼭 내가 먼저 보낸 가족에 대해서 잊는다기보다는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회복이 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근데 그 전에 너무 미리 회복되려는 그러니까요. 거는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별을 시작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 준비가 안 되셨는데 물리적으로는 가셨지만 마음에 남아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막 죄책감도 들고요. 그렇죠. 먼저 간 아빠가 믿기도 하고요. 뭐 막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근데 사실 그거를 이렇게 누군가 듣는다는 게 스트레스여서 사실은 빨리 회복하라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에는 네. 한편으론 듣는 내가 힘들어서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걸 나누어서 함께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 따님께서 워낙 지금 뭐 사연 주신 훌륭하셔서 그런 일은 없겠는데 보통의 경우 이제 어머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뭐 상속이니 중요한 결정이 같이 연동될 때가 많거든요. 고인이 하늘나라에 가시는 근데 이제 중요한 결정 보통은 잘 못하시기 때문에 미루는 게 좋고 해야 된다면 좀 도와드리는 거 네. 권해드리고요. 좀 괜찮았다가도 뭔가 관련된 날 예를 들어서 뭐 결혼기념일 돌아가신 날 아버님 생일날 이런 확 와요. 그 슬픔이 그럴 때는 좀 함께 본인도 그렇고 아무래도 어머님이 더 그게 세실 그렇겠죠. 테니까요. 좀 함께 있어 주시고 그러시면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이런 뭐 어머님 걱정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신다는 거가 훌륭한 효녀라는 생각 들고요. 슬픔은 충분히 슬퍼해줘야 네.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저도 뭐 그 부모님을 다 이제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지가 네네. 꽤 오래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험이 있냐면은 저도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네. 2008년도에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병이 오셔서 6개월 만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이제 병상을 이제 지켰다라는 표현은 그렇고 이제 어쨌든 제가 그 한국에 와서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이렇게 지냈는데 그 참 그런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아는 후배 병원에 이제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모신다고 이렇게 모셨는데 제 아는 후배가 이제 병원장인데 얼마나 남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길면 일주일이고요. 아마 오늘 내일 정도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2008년도에 한국에 7월 말에 돌아와서 8월 달부터 이제 새로운 직장에 이제 나가고 가족은 미국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혼자 와서 이제 부모님을 이제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에서 이제 새 식구가 산 거죠. 근데 근데 이제 한국에 이제 3년 만에 와서 자리를 잡냐 못 잡냐 막 그걸 기로에 있는데 그때가 정말로 제가 첫 번째 투자를 귀국하고 나서 첫 번째 투자를 이제 했을 무렵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 무렵인데 한 달을 주무시는 거예요. 병상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후배한테 물어봐서 이게 이른바 얘기하는 코마 상태냐 그랬더니 코마 상태는 아니고 의학적으로 가수면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평화롭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간헐적으로 깨시고 그렇게 한 달을 그 병원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기적이 벌어진 게 그게 금융위기가 막 발발할 그 무렵이었거든요. 근데 11월 6일 날이 이제 돌아가신 날인데 11월 초에 저의 첫 투자가 완벽한 성공으로 이제 그때 이제 한국계 회사들이 발행한 달러 표시 채권을 제가 아주 좋은 가격에 사가지고 그것을 이제 아주 나이스한 가격에 엑싯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을 때 돌아가신 거예요. 야, 그래서 나는 아직도 지금도 의학적으로 의사가 길어야 일주일이고 2, 3일 못 넘기실 겁니다 했는데 그것도 막 고통을 호소하시면서 잠들어 계신 무의식 상태가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아주 간헐적으로 깨셔서 아는 척을 하시고 그 다시 주무시는 그 상태가 되고 저의 귀국 후 첫 번째 투자가 굉장히 큰 성공을 이제 어떻게 보고 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주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아, 못 주무시는 못 돌아가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아주 좋은 양지 바른 곳에 어머니를 모시고 그 후로 제 그냥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 후로 한 2, 3년 동안 하는 모든 비즈니스가 잘 된 거예요. 모든 투자가 다 성공. 예. 아, 정말로 개인적으로 하는 투자도 성공하고 회사에서 하는 투자도 다 성공이고 하물며 그때 제가 직장이 강남인데 뭐 조금 비즈니스 머리 아픈 일이 있으면 그 묘소를 가요. 갔다 오는 고속도로에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얘기를 수차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이 부모님을 여의고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냐면 신호대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 길 건너에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쪽에 서 있고 저쪽에 신호대기가 있는데 깜짝 놀란 거. 어? 우리 어머니 저기 계시네. 근데 그런 유의 그런 이제 모양새의 어르신이 거기 있는데 그런 환상인 그런 그런 경험을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 아버님이 졸지간에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그 남은 가족들이 어떤 생각인가에 대해서 조금 간접 체험을 저도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아마 옛날 어르신들 중에 상을 당하면 어디 멀리 가지도 말고 그냥 안식하면서 집에 좀 있으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느끼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아마 여러 가지 회한 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해서 손주를 이렇게 안겨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3%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혹시 김 센터장님 애널리스트 중에 그 좋은 총각이나 뭐 이분이 이렇게 썼네요. 예. 네, 맞아요. 좋은 남자 있으면 김 프로님 좀 소개해달라고 그러시는데 좋은 소개, 좋은 저 후배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연락처 있으니까. 저희 뭐 아주 훌륭한 저희 동료 직원들이 있으니까요. 뭐 소개팅 한번 시켜주시죠. 네. 아, 뭐, 좀 많이 어리긴 한데 뭐 전 제 아들. 아 이건 나이 차이 좀 많이 나지 않나. 농담입니다. 아 근데 이게 다음 주 사실은 이제 그 방송될 때는 이제 추석 연휴 시작이죠. 네, 이게 좀 부모님도 생각하게 네. 되는 사연이고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런 것 같고 뭐 영적인 세계를 뭐 우리 실제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네, 저도 제 아버님 관련된 비슷한 생각도 들면서 되게 소장님 말씀이 아, 뭐 제 생각도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근데 의외로 이게 부모 자식 관계가 서로 좋아하면서도 아 이게 또 갈등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랬는데 뭐 이번 추석 때는 뭐 그래요. 가능하시다면 네. 조금 섭섭한 거 있어도 서로 이해하고 좋은 만남도 하셨으면 또 코로나가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주 못 모이게 하니까 그 가족이 더 소중해지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어쩌면 이 방송이 나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침역에 저는 부모님을 뵈러 고속도로 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방송을 아마 차 안에서 듣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이 추석 명절에 정말 딴 명절보다 더 힘든 명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뵐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뵈면서 육친의 정도 좀 느껴보시고 또 사정상 못 뵈시는 분들은 전화로 또 인터넷으로 안부를 하시면서 이 코로나가 주는 추석 명절을 잘 네.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 센터장님 어디를 가시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부모님이 서울에 계시죠? 예, 서울에서 차례 지내면 네. 됩니다. 그러면 뭐 좋은 시간 보내. 우리 임 교수님도 어머님. 네, 저는 뭐 경기도 쪽이시기 때문에. 네, 네. 자, 추석 연휴 이제 시작하는 아침역에 보내드렸던 김프로의 3% 상담소는 이렇게 마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건강히 보내시고요. 프로그램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추석 연휴 때 또 미국에서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걱정도 미리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편안하게 이 추석을 즐기셨으면 좋겠고 2016년도인가요? 제 기억에 굉장히 선명하게 남았는데 2016년도 추석 전에도 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추석 이후부터 굉장히 큰 랠리가 시작됐죠. 그래서 2017년에 상승장 그때도 이제 뭐 반도체 주식이 랠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2016년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랍기는 올해 추석이 끝나면 많이 불안한 우리 주식시장도 다시 안정을 찾고 랠리를 하는 그런 시장도 여러분과 함께 기대를 해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시다가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아침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 감사드리고요. 네, 추석 잘 보내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긴 연휴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